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레인보우 필라멘트를 리뷰하는 영상입니다.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곳을 못 찾아서 중국에서 직구로 구매했는데요. 여러 판매처 중에서 그래도 로아스 인증이 있는 곳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링크는 내용에 있는데 추천은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레인보우 실크와 레인보우 PLA 이렇게 두 롤을 구매했습니다. 이게 두 롤이니까 2kg이어서 배송비까지 7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요. 필라멘트는 무거워서 배송비가 많이 듭니다. 웬만하면 직구보다 국내에서 구입을 추천합니다. 일단 레인보우 실크 필라멘트부터 보면 가지런히 잘 감겨있고 레인보우 실크답게 반짝반짝 광도 납니다. 테스트로 한번 작은 공룡을 뽑아봤는데요. 혹시 차이가 느껴지나요? 200도와 220도의 차이를 중간에 바꿔서 뽑아봤는데요.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온도가 좀 높은 게 광택이 좋아 보였습니다. 이 레인보우 필라멘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출력물이 아니라 길고 또는 큰 출력물을 뽑아야 알록달록 색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다림질 하다가 이렇게 휘어버린 현판을 다시 한번 레인보우로 뽑았습니다. 길이는 그대로 80cm이고요. 두께를 조금 줄여서 30시간 안으로 출력을 했는데요. 이 실크 필라멘트답게 이렇게 광이 납니다. 번쩍번쩍. 레인보우 PLA 필라멘트인데요. 이거는 조금 대체적으로 색이 어둡더라고요. 그래도 이 색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큰 출력물을 뽑아야죠. 엔더세븐으로 0.2 레이어로 30cm가 넘는 모아이를 10시간에 거쳐서 뽑았습니다. 이 모아이의 모는, 그러니까 어미모. 의도한 건 아닌데 신호등 모아이가 만들어졌네요. 색이 변하는 구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 커다란 출력물을 레인보우로 뽑았을 때 알록달록 예쁩니다. 레인보우 필라멘트로 뭘 뽑아보면 좋을까요?